네, 안녕하세요. 경제 재미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도성 교수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매주 저희가 경제 재미쪽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 한 주 동안에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에는 저는 요새 저 코로나19 때문에 네. 좀 저 침체돼 있잖아요. 네. 저도 좀 흥을 좀 깨워보려고 네. 강화도를 좀 다녀왔어요. 강화도를요? 그래서 가봤더니 말이죠. 관광객도 별로 없고 많이 침체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언택트 사회 또 거리 두기가 필수이다 보니 네. 참 어디를 놀러 가도 신경이 쓰이고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경제 해석학을 모셔봤어요. 세계 최대의 자원봉사단체 국제 로타리 3650 지구의 유정희 총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우선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주 정말 네. 전 세계가 자랑할 만한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기구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1905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시카고 지역에서 네. 그때 미국 경제가 좋지가 않았어요. 시어도와 루스벨트 네. 대통령 때인데 그때도 정말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실업이 굉장히 높았고 이럴 때 그 지역에서 지도급 인사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 예, 우리는 살만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겠다. 그들이 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그런 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다가 실천에 옮기자. 그래서 그 폴 해리스라는 변호사인데 예. 그분이 이제 예, 최초 의장을 맡고 예. 그 외에 이제 네 분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 뜻을 같이 해가지고 예. 봉사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 아주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 옆 동네에도 또 알려지고 그 우리도 하자 예. 그래가지고 시카고 전역, 일리노이 전역으로 이렇게 퍼지고 또 그게 소문이 좋게 나와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그래. 예. 전달이 되고 예.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로타리 회원이 125만 명이나 됩니다. 125만 예, 예, 예. 국가는 뭐? 그 128개 국가가 참여하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1927년도에 도입이 돼서. 네. 1927년도요? 27년도에. 그럼 일제시대 그러니까, 때 도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년 후면은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여기도. 네. 그래서 우리의 선각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마찬가지다. 우리도 참 어려운 그런 그 계층이 많으니 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소아마비라는 거. 소아마비. 네. 이거는 완전히 예. 박멸을 시켰습니다. 그럼 소아마비 그 예방약. 약. 그걸 공급했습니다.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네. 신생아가 나오면은 예. 자동적으로 어느 나라나 이거는 네. 의무적으로 소아마비 주사를 놓는 걸로. 그 로타리 클럽에서 도와줬다니까. 그게 로타리에서 한 겁니다, 바로. 그 저 로타리 클럽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기업인들 중에 총재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기업인들이 주로 그 대중을. 유 총재님께서는 기업인도 아니시면서 이렇게 초대했다는 게 참으로 깜짝 놀라는데. 그래 지금 예외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 이제 기업인들의 모임인데 주로 예. 그들 생각에는 이제는 학계에서도 한 사람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네. 예, 조금 예외적이긴 합니다. 예전에도 몇 분 계시긴 했는데 그 부자 학자였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건 아무 지장이 없는데 예. 제 경우는 그게 아닌데 조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사회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그런데 뭐, 네. 취임하시자마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소아마비를 그 극복하셨는데 코로나19를 한번 극복해보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제 일성으로 네. 에크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ECRI, ECRI 그게 뭐냐면 예. End Corona Rotary Initiative 네, 그러니까 코로나 퇴치 로타리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로타리에서 의학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역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이제 그 마스크 서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 방호복 복. 네. 또 뿐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00명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투병하고 네. 그들에게 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네. 수집해서 예쁜 시집을 만들어서 이길 수 있다. 네. 반드시 승리합시다. 뭐 이런 그 응원의 구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각 병원의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치료제 또는 뭐 백신 이런 게 나오면은 열심히 구입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총경님이 오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진짜 끝장과 보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이제 회원들의 아이디어죠.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또 세계가 변화하다 보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기조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봉사, 자원봉사는 컨택트, 만나서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 분야도 네. 살짝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방식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네. 각 지역에 또는 각 클럽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네. 모여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팀의 사이즈를 줄입니다. 과거에는 한 20, 30명 가서 같이 네. 했는데 이제는 한 4, 5명끼리 이렇게 네.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여러 군데를 간다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고 예, 예. 또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라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Zoom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또 IFR라는 또 새로 나온 그 비대면 방식 그 소통의 네. 그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 대학에서 줌을 통해서 강의를 맞아요. 해보니까 네. 너무도 오히려 서비스를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네. 있더라고요. 네.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우리가 비대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 저희가 또 경제 석학님이시니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게 되는 국내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 줄 듣고 싶어요. 네, 네.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도 수출이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뭐 한국식 뉴딜 정책 네. 또는 그린 뉴딜 뭐 이런 걸 자꾸 발표를 하고 있고 네. 새로운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정부 측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IT 강국이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그 창의적인 능력이 꽤 있단 말이죠. 이런 그 이른바 비교 우위를 네.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들을 네.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규제를 푸는 데는 예, 원가가 안 됩니다. 예, 예. 얼마든지 정부가 나서서 예.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예. 일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러한 그 IT 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지식 기반 산업 이걸 기초로 한 이른바 DT라고 부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 구조의 개편이랄까. 네. 또는 공장 생산 과정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소비자들을 대할 때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를 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서가는 나라들은 그런 걸 다 자유화시켜가지고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새로운 산업을 구축해 나가는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뒤졌다 하는 감을 갖습니다. 저도 총재님 말씀처럼 진짜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좀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문제는 돈을 풀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야 이게 돈이 돌아갈 텐데 그렇죠. 그게 안 돌아간다. 그래 투기적으로 예. 옮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총재님 말씀처럼 규제를 대폭 풀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뉴딜 정책에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때 네. 그 세계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미국이 뉴딜 정책을 써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 생산적인 곳에 투입하고 투입되도록.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해 주고 말이죠. 예. 네. 그다음에 인프라를 까는데 어차피 예.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뭐 도로망이라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예, 저희 전력 회사를 새로 설립한다든지 지역별로 말이죠. 예, 그동안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그런 사업들을 그 정부가 앞장서서 네. 투자를 해줌으로써 그게 또 기업적으로 파급이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제적으로도 보니까 경제 이제 코로나 19 이후로 네. 이코노미스트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90% 경제로 바뀔 것이다. 맞습니다. 규모가 이제 90% 줄 것이다. 예, 예. 그러면서도 90%가 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인포메이션 예.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빨리 가야 예, 예.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예. 그런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돈은 풀면서도 어떻게 그걸 끌어가느냐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한다 그래서 젊은 벤처 기업가들은 자기 그 계획을 제출해라. 그럼 네.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지원하는 방식이 또 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일단 각 기업이 일단 출범하고 너희들이 뛰어보고 네. 무슨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될 법한 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 우리나라가 조금 그렇죠. 부족하지 않나. 여기저기 나눠주는 방식.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효과가 그 과거의 뉴딜 정책 미국에서 실시한 그런 뉴딜 정책과 같은 효과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살기 좋아지려면 단순히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고용과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또 그로 인해 그렇죠. 돈을 벌고 네.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고용면은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기업이 솔선수범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게 네. 예, 생산성 있는 고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걱정거리고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용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네. 저소득층에게 전파가 돼야지 소비 추세가 올라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생산적으로 가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예. 여러 번 저희 지적을 했고 네. 역시 정부에서 역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손을 잡고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님, 2008년도 우리가 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세계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지금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미중 간에 지금 더구나 무역 마찰이 그렇죠, 네. 그렇게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네.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겁니까? 네, 미중 간의 그 통상 마찰이 이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걱정을 하고 미국도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고 중국도 파트너고 그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 두 거물들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걱정들 많이 하고 네.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정신 차리면서 우리의 위상을 찾아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바로 2008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2010년도에 네. G20 정상회의를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 우리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면서 네. 당시에 여러 국가에서 아주 상반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걸 잘 조율을 해가지고 서울 G20 회의에서 많은 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개발 의제라는 걸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선진국도 생각 못한 건데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정상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의 혜택을 이 저개발국과 예. 개도국에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자 예. 제안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미중 간의 갈등 시기에도 저는 늘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네. 세계 10대 경제국이고 무역량으로는 6대, 7대 가고 있는 아주 굉장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네. 따라서 이 시점일수록 우리는 그와 같은 거를 계속 강조해 나가자. 네. 통상이 잘 돼야지만 자유스럽고 공정하게 잘 돼야지만 세계 경제 모두가 이렇게 잘 돼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또 어려운 고비마다 다자 간에 만나서 서로 정상들끼리 화합하면서 뭔가 새로운 그 정책을 만들어낼수록
쉽게 풀린다라는 네. 그러한 원칙. 그와 같은 걸 실천해 나가는데 누가 앞장서는 나라가 없어? 대한민국이 할 수 있어.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큰 나라이기 때문에 10대요, 7대요 이러기 네.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 주저해? 우리가 할게. 라는 리더십을 이 시점에서도 네. 발휘해 주십사.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말이죠.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발언권을 그렇게 높여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소위 MPC라고 부르는데 Middle Power Countries. 네. 우리와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그 중견 국가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닐지라도 한국이 앞장서서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같이 합시다라고 할 때 반대할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평년 수준의 통상 그 규모는 유지를 해 나아가자. 예. 그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말이죠. 형제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문정부에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주로 국내용이에요. 그런 걸 좀 해외로까지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니시에티브를 우리가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문 대통령께서 네. 나서서 세계 정상들이요. 맞습니다. 내가 초대할 테니 네.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이 저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네.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쩍 이렇게 네. 올라가는 네. 야, 이 나라는 멋쟁이 나라다. 라는 인정을 네.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 네.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한국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이전에 우리는 수출국가라는 강한 타이틀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IT 강국입니다. IT 강국.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언택트에 대한 그 필요성을 모든 전 세계 맞습니다. 국가가 느끼고 네. 있는 이 시대에 4차 산업 IT 강국으로서의 우리가 한 발 나아간다면 이니셔티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산업의 그렇죠. 흐름도 그럼 계속 그렇게 네. 바뀌어 나갈까요? 네. 어떻게 코로나19 이후로 산업의 재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네. 그것도 저는 상당히 그 우리나라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EDGC라든지 네. 아주 네. 앞서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정말 정말 참 우수하다. 네, 기술력에 네.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시작이 돼서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늘 효자 산업들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철강 산업, 예, 예. 조선 산업 이와 같은 것도요. 그런 그 디지털 레볼루션을 예. 이식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그 생산 과정을 재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아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한국의 산업이 네. 디지털로 거듭나는 예. 모범 국가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형제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리쇼어링에만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대기업만이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도 나간 네. 기업들이 다시 들어올 맞아요.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면 그렇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그 IT 강국이라는 그런 강점 네. 이걸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일단 들어오면은 네, 그 규제, 세금, 노동력, 그다음에 노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겁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규제 푸는 문제하고 그 노동의 유연화 문제를 네. 네. 이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경을 쓰셨겠지만 앞으로 한 2년 남았나요? 네.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노동시장 유연화 부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조금만 개미 군단이 많아야 예, 예, 예. 사회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 하려면 유연하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루에 24시간 일할 때 일하고 예, 예, 예. 또 뭐 놀 때는 놀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요새는 타이트한 것 같아요. 자연이 그런 식으로 예.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요 기업들이 예. 이 저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이게 되거든요. 네. 생산성 면에 있어서도 네. 재택근무를 하고 항상 옆에다 컴퓨터를 켜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이 재택근무가 훨씬 낫지 않나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코로나19라는 그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요인들이 꽤 많은 걸 맞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기업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국제 로타리를 직접 또 한국 지점도 운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회 각계층에게도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네. 이 로타리 국제 로타리가 아주 네. 우리 국민들한테는 꽤 잘 선전은 안 돼 있는 예, 예. 그런 기관입니다만 네. 그러나 민간 기구로서는 정말 세계 어느 민간 기구보다도 이런 그 서비스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또 그동안에 세운 공로로 봐서도 자랑스러운 그게 굉장히 많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서도 네. 이런 선한 행동, 착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국민들이 있을 때는 로타리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라고 네.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로타리에 기여하는 액수로 봐서는 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오, 그래요?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아, 이렇게 대단합니다. 한국이 착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네. 유감스럽게도 네. 그 로타리 회원 숫자로 보면 네. 우리가 4등밖에 안 되거든요. 아. 4등인데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인도고 오. 3등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데 네. 일본과 한국이 그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네. 우리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만 7천이 참여했는데 일본이 네. 6만 9천인가 뭐 그래서 네. 아주 내겠네. 완전히 예, 저 경쟁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로타리의 이 소중함을 인식해 주시고 회원으로 많이 참가해 주시면 일본을 능가하지 않겠나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은 국민들이 네. 조금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윈윈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동반성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벽을 두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윈윈이 되더라라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확대해서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여유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열린 마음으로 착하게 이렇게 앞서 나아가실 때 그들도 해피해진다, 행복해진다 라는 네.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총재님께서 로타리 클럽에 많이 가입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가입할 수가 있습니까? 가입할 때 이제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필수죠. 네. 그런데 사회 기부만 열심히 하겠다. 네. 이 목표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그 마음만 강하게 가지고 계시고 의지만 굳으시면은 다 회원이 되십니다. 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다 같이 성장하자, 다 같이 이겨내자는 윈윈이라는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기회로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 로타리 3650 지구의 앞으로 행보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희 총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